안녕하십니까. 솔브리드 플러스 CST 기술 지원 담당 박근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델링의 기본인 쉐입 그리기에 대해서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쉐입 중 하나인 브릭부터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본 메뉴에서 브릭을 누르시면 좌측 상단에 첫 번째 포인트를 더블 클릭하라는 안내 문구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임의의 점에서 더블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 하단부에 브릭에 대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움직이게 되면서 이번에는 두 번째 포인트를 선택하라고 하는 안내 문구가 나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를 잡고 더블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안내 문구가 이번에는 높이를 결정하라고 나와줍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Z축 또는 Z축으로 설정하시고 더블 클릭하게 되시면 우측 상단에 이 브릭에 대한 다이얼로그 박스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자, 일단 이름부터 브릭으로 변경시켜 주겠습니다. 값을 보시면 X min, X max 값, Y min, Y max, Z min, Z max 값을 설정이 완료된 후에도 언제 정도나 수정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프리뷰를 누르시면 어떻게 값들이 수정되는지에 대해서 바로바로 직관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 선택해야 될 항목은 컴포넌트입니다. 컴포넌트는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하실 때 분류하기 쉽도록 선택하실 수 있는 창이며 여기에서는 별도로 선택하지 않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메타리얼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로잉 하시는 구조에 대해서 각각의 물성을 설정하실 수 있으며 여기서는 일단 퍼펙트 일렉트릭 컨덕터 PEC로 선택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OK를 누르면 기본적인 브릭에 대한 드로잉이 끝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드로잉 하신 브릭에 대한 수정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컴포넌트에 들어가셔서 다시 브릭 여기서 더블 클릭하게 되시면 우측에 다시 다이얼로그 박스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또는 제품을 선택한 상태에서 단축키 컨트롤 E키를 누르시는 겁니다.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다이얼로그 박스로 바로 들어오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단축키 컨트롤 E는 항상 외워두시고 수시로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다시 들어오셔도 언제나 원하시는 값으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스피어입니다. 리본 메뉴 박스에서 스피어를 클릭하게 되면 브릭과 마찬가지로 센터 포인트를 고르라는 안내 문구가 나오게 됩니다. 자, 더블 클릭을 하고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이게 되면 구의 반지름에 따라 형상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이름을 스피어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 나오는 정보는 회전축입니다. X, Y, Z축.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기준으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설정창은 세그먼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그먼트를 넣어주고 프리뷰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각형 형태로 쪼개지게 됩니다. 이번엔 세그먼트를 더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그먼트를 늘리면 늘릴수록 점점점 더 구에 가까운 구조가 됨을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센터 중간 값에서의 반지름, 그리고 탑과 바탕 부분을 얼마만큼 잘라놨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면 구의 상단 부분과 하단 부분이 잘려나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모델링의 쉐입, 브릭과 스피어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떻게 그리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쉐입의 나머지 구조들에 대해서 함께 그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